안녕하세요. 앙랩 자자쌤입니다. 자, 원래 오늘 수업은 우리 클리프를 하는 사람 머리인데, 사람 머리가 아직 안 구해져서 제가 일단 클리프 오브 컴 저번 시간 배웠죠. 열심히 하고 있겠어요. 오늘은 그러면, 자, 뭐, 구해질 때까지 일단 또 언젠가 배워야 되는데, 시저소공, 이제 클리프 대신 가위를 가위로 이용하는 걸 한번 배우겠습니다. 결국에는 왜냐면 따로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 왜냐면 클립 오브 컴 하더라도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또 중간중간에 시저스 오브 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개 동시에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굿 아이디어였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영상이 낫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거 클립 오브 컴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터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똑같아요. 근데 뭐 크게 뭐 오늘은 이제 클리프 대신 이제 가위를 사용한다는 거죠. 잘생겼죠? 인사해. 안녕하세요. 건잘 났어요. 그래. 뭐라고? 제발 머리도 없는데 자꾸 자르지 마세요, 모델. 미안해. 한 번만. 이제 모델이 없어. 갑자기 오늘도 갑자기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쓸게요. 그래. 하루만 조금만 자 그냥 폴뭐할 거야. 조금만 컸다 할게. 자, 그래서 좀 하고 그러죠.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있네. 일단 오늘 요거 가르쳐주고 제가 영상이 가위로 또 시저스 오브컴 싱글리한 그 자르고 많잖아. 그거를 내 생각에는 다 클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더빙을 넣어가지고 한번 보여줘도 되겠구나. 굿 스마트 자자 아웅렛 자자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뭐 가해지는 부분 빨리 말하겠습니다. 또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처럼 자, 가위를 약지 가운데 두고, 이 대각선을 이렇게 길게 합니다. 길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엄지를, 자, 이렇게. 근데 엄지를 많이 넣지 말고, 빼지 말고, 뭐, 빼고 하는, 잘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건 초보일 경우는, 자, 안 빼고, 이제, 최대한 걸친 상태에서, 안 빠진 상태에서 하니까 좀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개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걸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넣고 한다고 해서 나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만 자르면 되죠. 결과만 좋으면 되지. 결과만 좋으면 되죠. 맞죠? 어이구, 크게 보이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가해지는 법 모르는 사람은 연습 좀 하고요. 클립 오브 컴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윗부분에는 솔직히 이렇게 잡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고개 조금 숙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잡고 그렇지. 걸리고 똑같아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 연습해야 돼. 연습하세요. 밑에는 여기 연습하고 어디 정도까지 내 생각 백포인트까지는 이렇게 연습을 해요. 약간 떨어진다 생각하고 길으셔야 되니까, 아니면 길게 하기 싫다 그냥 짧다 그러면 그냥 자르면 되죠. 근데 클리프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요 시저스 오브 콤 싱글링크 때꾸미 같은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이 정도까지 바짝 자르려면 어때요? 우리 클리프로 우리 잭 몇이에요? 1.5네. 1.5째 했어. 그냥 하면 되죠. 이렇게 저번 시간 배웠죠.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나서 그 위부터 하면 돼요. 이 목적은 약간 시소복콤 한 목적은 클리프에 이제 조금씩 어때 각도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약간 지금 보이죠? 약간 이렇게 우리가 여기 0도고 이 90도라면 이 90도 자 90도 자 90도 여기까지는 90도로 클리프로 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어떻게 해요? 살짝 들어서 어떻게 약간 70도 기울기를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기 이 90도잖아. 조금 기울게 10도 정도 점점 길어질게. 상고를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가면 가서 길게. 그럴 때 우리가 이 빗을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드는 연습을. 아, 맞다. 이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개가 살짝 우리 운전해 봤죠. 핸들을 막 갑자기 막 팍팍 찍힌 사람 자고 뭐야 초보잖아. 이 핸들을 부드럽게 제낄 줄 알아요. 이거는 초보 10년 된 이상인데. 자, 그래도 여러분 초보라도, 아니 초보라도 프로처럼 보이게 하려면 핸들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초보 티내면 안 되잖아. 뭐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부드럽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지는 거부터. 지는 거는 그냥, 밑에는 이렇게 치지 않지만 위에부터는 이렇게. 자, 우리 금지. 엄지, 그 다음 내 생각에는 구멍 하나 딱 두고, 여기서 이 연습을 해야 돼. 하나, 둘. 이거 엄지를 제끼고, 이 검지로 받치고, 이렇게. 하나, 둘.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이것도 어느 정도 가지 않냐? 손에, 이 손, 내 손하고 빛이 일체 동심이야. 뭐야,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 뭔가. 내가 이 한자 달아주기 갑자기 생각나. 그러니까 물건과 물체와 나와 하나가 다 이런 뜻인다. 갑자기 요즘 공부를 하니까 다 까먹네.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중에 내가 영상을 보여주면, 오 마이 갓. 자, 앙드레 자그세. 우와, 지금 가발로 보여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가위는 개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다? 자, 이거. 이 각도 중요하다. 이 각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진짜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강의 경력만 해도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래. 강의 경력 20년 동안 언제부터 했다면 2000년도부터 내가 2000년도 제가 저 문성대학교에서 문성대학교 피부 미용학과 그때 거기서 제가 그 헤어커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 얼마나 무수한 학생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빈만 마스터 하면 일단은 이건 도구뿐 아니라 도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핸들이에요. 핸들 이 바퀴다. 차 바퀴고 이건 뭐예요? 핸들 잘 돌려야 잘 가잖아. 바퀴만 든든하면 뭐 아니야. 빠르면 맞죠? 그래서 이거 연습을 많이 가르쳐봤어. 내가 이런 말 하지. 제가 뭐 강의를 안 해봤으면 이런 말도 안 해요. 자, 지금 뭐 20년 전에 저 제자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 똑같은 말 하네. 하지 말고. 자, 하지 말고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클리프도 마찬가지였죠. 클리프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클리프는 근데 보통은 뭐 이렇게 지는 게 아니고 뭐냐, 보통 이렇게 지고 말지죠. 질 수 있는 만큼. 저번에는 내가 이까지만 이게 지고 나머지는 뭐 이러신다 해도 듣지 마세요. 저도 질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거를 지렛대로 잡아가지고 놔두고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 코너를 돌릴 때는 이게 또 필요하더라. 이제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돌리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는 연습을 두 개 다 해야겠죠. 자, 이거 하고, 이거 두 개. 클리퍼, 빛이 그래 중요하잖아. 예. 빛이. 이거 뭐야. 덤프트럭. 이거는 그냥 BMW는 좋겠죠. BMW 안 타보는 게 손인데. 자, 아직 앙드레 자자쌤이 그 정도 능력이. 진짜 BMW 진짜. 일단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자, 클리퍼를 이용하는 경우는 좀 짧은 머리 자를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 보통 어때요? 우리가 여기 위쪽이 인테리어이고, 여기 익스테리어이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뭐 외국에서 전문용어죠. 여기 크레스트 부분인데요. 크레스트 부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아니면 인테리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해가지고. 보통 보니까 요 정도는 어때요? 보통 우리 요 정도에서는
거의 클리프로만 해야죠. 우리 요거. 밑에는 뭐 짧게 하려면 요걸 가위로 자르면 못 자르나 요 자르고 그 다음 위에부터는 최대한 요 자르고 짧아지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스포츠머리 같은 경우는 자 스포츠머리 했는데 만약에 스포츠머리가 상고머리나 요게가 요 머리가 요게 준비해서 길게 됐다 그때는 어때요? 저 클리프로 되겠지만 조금 더 뭐야 가위로 하는 게 조금 더 뭐 조금 더 잘 잘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아 저 그리고 자 클리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머리가 뭐 무겁고 숱이 많은 사람한테 좀 쓰게 됐지만 만약에 어르신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머리카락에 힘도 없고 머리가 많이 없으시죠. 그때는 이 클리퍼로 밑에를 조금 짧게 자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많이 자른다면 이걸로 하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이런 가위 이걸로 조금씩 가위로 또 해주는 것이 또 약간 리스크 잘못된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좀 더 짧은 거 이걸로 얇은 걸 하면 좀 더 짧게 자르겠죠. 됐고요. 옆에 옆머리도 1.5 쪽을 끼워서 저 밑에는 좀 짧게 자른다면 미안해 꼰질했어 미안해 꼰질했어 머리 짧은 머리 안 하고 싶은데 미안해 조금만 이 반만 할게 빛이 접혀 안 하고 우리 꼰질해서 정신 못 있어가지고 그럼 이쪽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거기부터는 요즘 짧은 머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스포츠 머리 같은 경우는 이게 90도 같고 상고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 70도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퀴를 이렇게 돌리냐 이렇게 하면 바퀴를 이렇게 하냐에 따라 약간 비율도 달라지겠죠. 무게 있냐 없냐. 지금은 이거 잘라버리면 우리 박수 내겠죠. 그래서 저쪽도 다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클립도 생략하고 네. 시소 그만한 거. 자, 네. 여기에서 일단은 조금 경사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빗을 이렇게 각도를 90도가 90도면 다 잘리잖아. 90도가 아니고 약간 70도로 약간 들어준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길게 이런 식으로 동시를 이쪽도,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잡고. 요 부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게, 이 코너에서 이제 돌리는 부분에서 이제, 돌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잡고 하면 좋아요. 뭐, 이래 잡고 하려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래 잡고 할 수도 있어요. 고수이 돼. 나는 고수, 미안해. 자, 그럼, 자,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요게, 이제 여기서 좀 더, 미안해, 곤잘레스. 한 번, 용서해줘. 자, 여기서, 자, 90도 자르면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빛이 어때요? 다 90도로 올라가죠. 이렇게 들는 게 아니고. 자, 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는 빗을 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짧아졌죠. 이 코너는 어때요? 코너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옆에서 보여줄게요. 코너는 만약에 여기를 코너를 좀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둥그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돼요. 그래. 여기를 잡고 이거를 여기에 빠지는 더 빗등 빠진 걸 어때? 빠진 분 빗등깎기 빗면깎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 제가 팁 뭐냐면, 진짜 심하게 떠는 머리는 어때요? 진짜 심하게 떠는 머리 있잖아. 그런 머리는 막, 이 빗하고, 이 싱글링하고, 이 시소콤하고, 클리퍼콤은 1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떠는 머리 있잖아. 그냥, 되는 머리도 있어요. 안 되는 머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고 약간만 그냥 좀 치우고 너무 세미나 필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면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보고 옆 샤워깎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샤워깎기를. 그러면 뜨는 머리는 많이 뻗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각도를 잘 잡았어. 조각이에요. 뜨는 머리 자를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도 이게 미세하게 가위가 왔다가 이렇게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나중에 내가 영상 보여줄게요. 응? 그러고 보면 아 맞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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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은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응? 지금은 다음에 한번 여기까지 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엄지에다 딱 달고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어째요? 또 오! 어이구야 뭐 이거 미안해 오 씨소 자 이쪽도 이쪽도 만약에 진짜 숱이 없는 부위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짧은 거를 이용해서 하든지 진짜 안 잘린다 그러면 어때요? 클리퍼 째 끼워서 해야겠죠? 짧게 했어? 그렇게 넣는 것도 이렇게 여기까지로 여기까지 한번 더 보여줄게 마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곤장을 한다는 말은 저 죽었어요 이렇게 파면 안 돼요 파면 안 된다는 거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와, 얇으니까 허지 자 80도 많으니까 곤절 해서 백골랑방이 아니고 뭐야 한도 하지 오늘 한자 쓰는가 왜 한도 아 한도 그냥 엎드려서 막 석고대지만 석고대져야 돼 진짜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머리 이렇게 파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손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 경험이야 손님 죄송한데 조금 더 짧은 머리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얼른 어떻게 해요 해야겠죠 만약에 이거 그냥 보냈다 아이가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동네 소문 다 나요 하... 나중에 왜 다 봅니다 이거 집에 오 와이프 만화님 보죠 그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좀 근데 너무 그때 그리고 이게 너무 파 많이 파면 안 되고요 아, 또 이런 실수를 하구나. 아, 내 모습이 아닌데. 이러고 난다 밑에는 조금 더 짧게 얘기했죠, 왜? 좀 그냥 파진 게 아니고 많이 파졌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손, 짧은 머리가 가능하지. 만약에 긴 손이 같았으면 그냥 무릎 꿇고 숙고 대체해야 되겠죠, 아니,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위에다가 클립 오버컴해야 되지만 그냥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냐 수업이 싱글링 그래서 얇은 걸로 해봤죠 여기는 우리 시스 싱글링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조심, 이거 여기까지도 조심해야겠다. 아,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어때요? 오, 굿! 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짧게. 그 손님이 짧게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갈라졌구나. 보이죠?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이때 빵, 이게 잘못 잘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잘못 잘랐잖아. 그래서 저 지금도 그 손님한테 미안한데. 손님. 탈모기가 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대충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렇게 잘못 잘랐을 때 이거 좀 했을 때 약간 그래 다들 그래야지 젠다면 만든다 안 될 경우는 손님 이 부분이 탈모기가 좀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게 그러면 언제 탈모가 생겼어 이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아, 이,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랬어. 이런 식으로. 괜찮은 역까지. 그래,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각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좀 튀어나온 것도 조금 잘라주는 거 어때요? 우와, 하지 말고. 나중에 여기까지 하는 거 보여줄게. 여기까지 하는 거 진짜 사람한테 하는 거 보여줄게. 자, 어때요? 반질반질하죠? 자, 이제, 곰절라서 오늘 수고대 잘 준비해야겠다. 와, 곰절라했어. 곤잘레스 흔하네. 뭐라고? 난지 밤, 중에 밤, 큰일 났다. 밤새도 오늘, 밤새도 울어요. 하면서. 나 죽겠어요, 오늘. 아, 진짜 오늘 에버 갈 거야. 오늘 다른 데 가서 자야겠다. 오늘 곤잘레스하고 같이, 아, 사는데, 아니, 오늘 내가 밖에 나갔어, 오늘. 아, 진짜 울면서 좀 반성할게. 이? 일단은, 일단은 어때요? 곤잘레스, 뭐 재밌죠? 곤잘레스 유일하게 talking about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오늘 내가 봤으니까 보셨죠? 짧아서 이렇게 터치하는 거, 또 터치하는 연습하고 우리 클리퍼 오버콤, 이 클리핑이라 클리퍼링이죠. 그다음에 이거 클리퍼 오버콤, 클리퍼 싱글링 하고 그다음에 시즈 오버콤 요거. 거기다 옆가위 또 한번 연습하면 되는데, 옆가위 이거 그 뭐 하면 조금 배운 거 있죠. 자, 그래서 계속 말하면 안 되고요. 그 본론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배웠던 거 있잖아. 그냥 싱글링 목적이니까 클리플링은 또 클립 시끄럽네. 고동 소리 바다는 아니에요. 지네라도. 이 바다 보여. 그리고 뭐든 바다 가까운 데 있으면 좋은데 바로 나가서 바다에서 힐링 좀 하고. 자, 그래서 갑자기 뭐를 그래서 일단은 클리플링하고 클리퍼는 따로 영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번에는 뭐 그때는 당연히 싱글링까지 포함되겠죠. 왜냐면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하면 저번에 클리퍼 오버콤 클리퍼 오컴 옆 싱글 시즈 오컴 이거 하고 해가지고 선포도 그거 세 번째 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제가 했던 지금 했던 영상에서 시즈 오컴하고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오 very good 앙드레 자자세 그래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시즈 오버콤 테크닉, 싱글 테크닉 하죠. 이거는 밑에를 그냥 정석으로 잡고 하네요. 검지와 엄지하고. 자, 이렇게 잡아대고 바로 다른 방법으로 잡아대요. 보세요. 밑부분에는 자, 보세요. 이렇게 점점 빗을 조금씩 90도가 아니라 75도는 돌고 있어요. 좀 길어져야 되니까. 자, 점점 올라가면 할수록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을 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옆 지금은 튜닝 가위로 조금 모란 감싸고, 이것도 튜닝으로 시즈 오버콤 테크닉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딱 지나갔네. 편집을 빨리 했나? 이번에는 옆 가위. 자, 자, 어느 정도 우리가 클리퍼 오버콤하고 시즈 오버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이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까지 하는 거죠. 아, 자, 이분은 이제 시즈 오버콤. 자, 보세요. 이번에도 그냥 정석으로 검지하고 엄지 잡았구나.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안 잡고 그냥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했죠. 빗 잡는 거. 첫 번째 잡는 법으로 해도 돼요. 자, 자 이렇게 이 부분도 자 약간 자 점점 길어지기 위해서 약간 좀 들어주죠. 올라가면서로. 자, 이번에 강좌는 그냥 시즈 오버콤을 어떻게 하는
뭐 반복 연습에 대한 어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연습을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정도, 자, 이 정도까지 금방 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로 좀 밑에. 자, 만약에 어르신이 뭐 발이 클립을 하기 싫다 할 때는 이렇게 가위로 커트를 해줘야겠죠. 또 어린이도 이제 클리프를 급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또 가위 이렇게 시소품을 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당연히 밑에는 우리 클리프 묶음 해도 돼요. 자, 이번에 옆 가위로 튀어나온 부분이야. 옆치 부분을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각도 잘 잡아서. 자, 우리가 앞에 우리가 다 했죠. 자, 옆에 앞 정면을 봤을 때 자, 미세하게 자르고 또 약간 부고 또 한쪽 자르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한쪽 자로 나오니까 한쪽이 조금 길어서 이렇게 다시 시스 오브 콤 싱글링 테크닉으로 좀 자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시 새우깎기 옆가위로 거울을 보면서 자, 각도를 보고요. 옆에도 다시 가위로 이렇게 각도, 자, 각도를 조금 잘 개선하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라고 좀 보여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또 고르기 있습니다. 또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또 똑같이 자 이번에는 90도로 좀 짧아야 되니까 90도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싱글링으로 시스 묶음 테크닉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각도를 75도 해가지고 백포인트 부위부터는 이제 조금씩 길어지게 완전 왜냐면 이 짧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넥스 사이드 포인트 귀 뒤쪽에도 지금 시스 묶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일단은 사람 머리 자를 때 이 프리미티어 라인하고 헤어라인 정리하는 거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른 부분에 다른 동영상 다 뺐지만 이렇게 클립으로 해야 됩니다. 밑에 라인을 지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소비수로 다시 약간 또 이 머리는 이분은 좀 머리가 모발이 모량이 많고 약간 뻗치는 머리라서 좀 자르기 어려운 머리예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이제 클리프로 하고 이제 가위로 조금 두 개를 혼합해서 쓰면 좋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고수가 되고 나면 클리프 하나로 다 되겠지만 이렇게 이번에는 뭡니까? 띵링 시스 묶음, 띵링 가위로 이제 시스 묶음 테크닉을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자, 모량 제거 하다 숱이 많았어. 자, 다시 이제 조금 무게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이제 각도를 약간 70으로 올리면서 길게 위쪽으로 하면서 시스 묶음 테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하게 동영상은 지는 방법이 딱 정식으로 지는 것밖에 없구나. 다음에 한번 다시 다른 영상 만들 때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지는 방법을. 자, 여기서 이제 사이드 백 사이드 부분을 이제 약간 각도 돌면서 밑에는 이제 반대쪽 왼손이군요. 자, 왼손으로. 왜냐하면 뭐 오른손으로 하는 것도 보이기 좋겠지만 요쪽 부분에는 오른손으로 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저는 합니다. 직접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기가 있으니까. 자, 왼손으로 받고 다시 이제 오른손인가? 오른손 다시 교대. 또 튜닝으로 숱이 너무 많았어. 튜닝 가위로. 이거를 우리 시소콤 가위로 테크닉으로 시소콤 테크닉으로 자르면 너무 짧아집니다. 그래서 모량을 조절하면서 자,
90도로 일단 옆에는 좀 자르고요. 옆에는 깔끔하게 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고객님이 하고 이렇게도 자, 내리고 여기 빗고 내리고 이렇게 다 설명 다 했습니다. 앞에서 자, 여기 좀 듭니다. 이제 위쪽으로 가면 할수록 빗을 좀 들고요. 75도 자, 조금씩 하면서 밑에는 안 되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각도 연습도 많이 하세요. 90도, 75도, 45도 이렇게 가발을 두고 연습하고 자, 이번에 소빗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클리퍼 부콤하고 뭐 시저 부콤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배울 때 강의하고 난 다음에 실제 여러 가지 이제 헤어 컷 종류를 가지고 할 때 그때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했듯이 가위 시저 부콤 테크닉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보여준 이유가 연습해야 그래도 좀 보면 좀 좀 스피드 있게 보이죠?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머리 보기보다 어려워요. 자, 자. 그래서, 앞에다가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 차근차근. 슬로우 스터디, 맥스 섹스란 말이죠.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면 성공하겠다라는 속담이죠. 말이 안 되구나. 계속. 이렇게 자, 똑같은 양쪽 옆에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헤어컷 이제 볼로미로 들어갈 때 그래 좀 설명하고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말했듯이 시즈고 콤을 연습해라. 지금 보여주는 거는 연습해야 이 정도까지 뭐 이 정도 정도는 좀 속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 소비수를 이용해서 당연히 밑에는 뭐 클리퍼 고금 해야 된다. 이제 보여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때요? 좀 사람한테 보니까 이게 뭔가 필이 팍팍팍팍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도 20년 동안 가르쳤던 그 노하우가 있는데 내가 또 한 30년 더 했으면 진짜 날아다닐 수가 있겠구나. 그때 되면 이제 컷 테크닉도 개발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뭐가 있어요? 이거 자 어떻게 뭐 이제 잘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보형 입장에서 어떻게 뭐 잘하시네. 그거는 뭐냐면 아마도 이거 핸들을 잘 돌려라. 이거 맨날 벤더블리인지 뭐야. 갑자기 생각나. 아, 좋은 차가 많이 안 보러 왔어. 벤더블리 스쿠트 아 진짜 그 있죠. 아 또 좋은 차 그런 차 아까 이거 뭐야 덤프트럭 알았죠. 덤프트럭 아무리 자유롭 많이 하고요. 응? 핸들을 잘 돌려야 도망도 잘 가고 길도 잘 찾고 찾아가죠. 맞죠? 그래. 이거 연습 많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키포인트. 내가 20년 전에도 이거 강조 많이 했어요. 지금 듣고 있네. 맞다고 박수 치고 있네. 오케이. 그래 하고, 그 다음 뭐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도 아까 말대로 그냥 이거 딱 되고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면서 연습 좀 하고, 가발에다가 이제 막 짧은 가발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포츠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경사진 거 있잖아요. 아까 성건물 있는 것도 막 여러 가발이 있으면 이렇게 연습을 조금 이제 좀 우리 운전면허 연습하듯이 운전면허 연습하듯이 처음에 막 다다다다 떨어도 운전이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핸들하고 이게 바뀐 오니까 운전면허 이게 아 오늘따는 뭔가 이게 뭔가 와 비유가 안 되네 오늘 그렇다면. 왜냐면 거꾸로 해서 그렇잖아. 이 머리 클리퍼 그거 보여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 일단은 그러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키포인트는 이거. 자 나머지는 그냥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짜 클리퍼 오브 컴 클리플링으로 하는
진짜 사람으로 아 사람 지금 또 사람 보이지만 사람을 데리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봐요. 앙드레 자자쌤입니다. 뭐라고? 건전했습니다. 어 그래 니 그래 그래 잘 목소리가 느끼하죠. 비슷하다고요. 뻥 뻥 아이씨 따라하지.